30분이 지나버렸네. 왜요? 돈이 조금 생겼다. 네, 지금은 괜찮다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네 문제였네. 그러면 교보문고 오디오북은 뭐예요? 뭐 책 읽어주는 그런 거야? 저 새끼 저기 틀어 막고 있는 거 봐라. 턴 넘깁시다. 자, 결국 12월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건 형주 씨의 무지 때문에 생겨난 거네. 유영주가 조금 더 똑똑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브룰란트한테는 에스토니아 줍니다. 좋네. 넘기고요. Vilket är stått i tjänst. Den mordet är snart avklarat. Den redo. Vi kan inte besegras. Anfall!하필이면 겨울이에요. 네, 들어요. 겨울이다, 겨울. befälhavare, belägringen är bruten.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걸 못하네. 부활시키질 못하네. 내가 멸망시켜버려서 그런가? 그거 좀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밖에 없습니다. 너 이루어질 수 있죠. 단마르크 점령했고 휴대폰요? 없애는 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진 않은데 아무튼 좀 마음을 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강박이 계속 생기더라고. 이쪽에 있던 군대가 작살나버렸고 여기 원래 스페리 군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국 플랭이라 그런지 그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휘할 수 없는 군대로 남아 있었었는데 방금 그걸로 이제 아무튼 지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지휘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렸죠. 자, 러시아 친구들하고는 휴전하는데 성공했고요. 메크렌부르크 놈들이 단말코 올라오는데 줘버리지 뭐. 대머리네 이거. 네, 아 휴전하고 어차피 전쟁 또 걸릴 겁니다. 쉬어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차피 걸릴 거예요, 다시. 휴전 협정을 맺으면 봐 지금 또 걸렸잖아 벌써. 휴전 협정 맺으면 뭐가 좋냐면은 그 일시적으로 아군 영토 내에 있는 적군이 다 자기들 영토를 그 튕겨버려요. 그래서 쭉 이제 공격전처럼 이제 쭉 들어갔다가 한번 상황을 정리할 때 이제 유용하죠. 그레무르크가 단마크를 탈환했는데 이런 식으로 야전에서 군대를 조지는 것보다 공성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는 게 낫겠죠. 이 10세기 봐라 이거. 프랑스에는 상륙하라고 이 쓰레기야.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저거. 아유.
아우 난 진짜 영국이 싫다. 진심으로 싫습니다. 저것도 우리 최후방이 상륙한다가 아마 쳐들어올 거 아니야. 아이씨,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쟤들은 진심으로 싫어요. 진심으로 정말 싫어요. 이 게임에서 얍삽하기 있잖아. 모기처럼 국회의원들처럼 사람들 핏빨아먹는 그런 새끼라고 생각이 들어. 나폴레옹 BGM이 멋지죠.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같이. 영국 쓰레기들도 한번 싸봐야 되는데. 그 시대 음악들이 그 시대 상황과는 별개로 되게 평화롭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들 여기 상륙해 온 거 봐요 이거. 자, 아서 엘즐리 버러지 새끼가 공격해 왔습니다. 내가 쟤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파 지금 잠깐만요. 잠시만요. 양파 죽었어? 죽었어. 양파들 죽었어. 그러니까 양그룹스 안 죽었대요. 양파 죽었다고 얘기해 봐.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얘기하기 싫대요. 양반 죽었어 안 죽었어? 얘기하기 싫대. 그냥 누워있네.
주무세요. 주무시면 되지. 아, 뭐 공사한대요 밖에. 원룸 같은 거 짓는구나. 자, 스톡홀름으로 들어갑니다. 스톡홀름. 새끼. 경기도 르네상스. 드디어 북적들도 문명의 품으로. 자, 공격해 오면은 그 20분을 버티든 해서 격파합시다. 새끼들. Dealer Chance. Ha ett enkelt byte. 아이 이 개씨. 아우 씨, 이거 한 군단 더 충원할 여유가 생기면 저 새끼들부터 조져야겠다. 진짜 짜증나 진짜. 인벤타 비다르 오더. 프라못 마르시. 세거. 데 인테 möjligt befälhavare. Befälhavare. Gör den. Något mer? Hurra! Hurra! Invänta vidare order. 놀랍게도 자전에서 이겼다. Era order. 자, 천 넘깁니다. 영국이 보병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직접 전투하고 싶지 않아요. 제들하고는. 프랑스도 그렇고. 예, 영국 보병이 되게 좋아요. 게임 안에서 장전 기술인가 아무튼 그게 빠르고 그 다음에 명중률 좋고 그래가지고 정면 승부에서 영국 보병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을걸? 이때는 좋았어요. 지금은 쓰레기지. 너 지금 근무 중 아니니? 근무 중인데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돼? 저 지금은 모스크바 쪽으로 가고. 쟤들이 실탄으로 훈련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래서 좋은 걸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갑니다. 미쳤나? 수도에 씨발 저렇게 저게 나오면 어떡해? 수도에 왜 이게 뜨지? 건물에 덜 찢어져서 그런가? 맥글렌브루크한테 다시 요걸 주고요. 넘기고요. 아, 조카, 너저 새끼 저거 분명히 평화조약 해도 곧 있으면 또 쳐들어오, 그곧 있으면 바로 또 전쟁 참전해서 들어올 새끼들이기 때문에 저못 믿어 저거. 어디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돈 달라고. 기형이라고요? 뭐가요? 21세기에 맞는 유머를 하십시오. 이 아저씨 유명한 사람인가? 한 부대가 점멸해 버렸네. 아, 그래요?
늙기 전에는 그럭저럭 정치를 잘했고요. 아 지금 몇 년에 바뀝니까? 몇 년에 죽습니까? 요 새끼 옷 지능적이다. 강을 딱 틀어막네. 20년. 자, 쾌배 나오는 다시 또 맥그렌 브루크한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 재정을 극복해 나가야지. 뭐 어쩌겠어. 시세가 되게 다사다난했네. 1820년이 그럼 빅토리아 여왕 즉위 2년입니까? 아편전쟁 이긴 왕은 얘 아닐텐데 아편전쟁 때는 빅토리아 여왕 아니에요? 메나 조지 3세요. 빅토리아 맞죠? 정말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씨. 아유 씨 하루살이 인생 그지. 자 맥클렌부르크 다시 또 줍니다. 맥클렌부르크가 소국치고 군대를 되게 많이 뽑는 편입니다. AI가 그런가봐요. 아무튼 되게 많이 뽑아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저를 공격하는 놈들인데. 유저 입장에선 좀 귀찮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이 터진 거니까. 아편으로 그걸 메꿔보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새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병은 어떤 병이었는데 정신병이 어떤 병이었는데요. 자, 러시아한테 모스크바는 다시 줍니다. 또 수리하셔야지 이 친구들.
왼스테롬! 왕으로 제 삶은 불쌍했네. 이건 또 외국에 대한 점령이 왜 이렇게 심해. 그랬대요. 그럼 그거는 왕으로서 산 게 아니네. 참 더러운 세상이었다. 저것들 군대 또 만들어 온다. 자, 맥클렌부르크한테 다시 단마르크 줍니다. 조지 3. 조지 3이라 그러니까 안 불쌍해 보이잖아. 몇 살에 죽은 겁니까 그러면? 자, 그 영상 끊겠습니다.